뉴스를. 네. 컷 컷. 어제 새벽 6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선입니다. 다시 하지. 안녕하세요, 차학연입니다. 저는 지금 완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조선 변호사 지선을 연기하는 날인데요. 연기하는 날. 안녕하세요, 차학연입니다. 네, 오늘은 조선 변호사 촬영을 위해서 완도에 도착했습니다. 짜란, 완도 바다. 오늘 지선이의 하루를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지선이의 하루를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따 봐요. 아무래도 완도에 와보는 경험이 아무래도 완도에 오려면 좀 마음을 크게 먹고 와야 되니까 6시간을 운전해야 되고 이제 따로 뭔가 간편하게 올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완도를 구경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어요. 나무 사이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잘 보이는 곳을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멋진 곳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지선이의 하루를 담아볼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완도에서의 지선이 고고! 짜잔! 지선이로 변신했습니다. 저는 지금 촬영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말이 잘 안 나와요. 옷 예쁘죠? 완도에 한번 놀러 와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약간 뭐랄까 흔하게 볼 수 없는 풍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여주고 싶어요. 보여줄게요. 파도 소리 들리나? 난 편집해야지. 조선시대로 도착했습니다. 짜란. 뭐 이렇게 하니까 진짜 약간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아. 이 화면으로 보니까 하늘 색깔도 다르죠. 그럼 저는 조금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이제야 저를 봐주시는군요. 아니 조선 변호사는 특히 좀 이렇게 지방에 돌아다니면 예쁜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넘어갔다. 끝.